게시판 이용자와 딴지 기자가 함께 만드는 딴지 인터뷰 2부 시작해 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1부를 통해서 김빈 올해 이전의 김빈에 대해서 좀 반출해보는 네.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저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의 김빈을 규정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대학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알바를 막 3개씩 해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빈의 이미지는 엘레강스 김. 네. 그러니까 사실 엘레강스 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김빈도 사실 네. 그 실체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김빈과 네. 실제 김빈은 많이 다를 수 있다. 네. 아,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요 근래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아마 잘 몰랐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네. 아 김빈이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나? 네. 뭐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들 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네. 지금 현재의 김빈 앞으로의 김빈을 조금 예상해 보는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벼운 질문 네 가지를 아주 빠르게 드릴 네. 예정인데요. 이거는 순발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길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짧게 한 문장으로 탁탁탁 끊어가는 네. 맛보기 질문 네 가지 요즘의 근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살짝 집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김빈에게 컷오프란? 한 문장입니다. 네. 허무함. 허무함. 아 허무함. 가장 네. 너무 약한데 표현이 네. 정말 네. 허무하게 말했어요. 허무함, 아픔 네. 이런 거죠. 허무함, 배신감 아픔. 뭐. 배신감. 분노. 아니, 아니요. 당황. 당황. 황당. 그렇죠. 네. 그렇겠지. 아, 좋습니다. 그 정도 일단 저희가 또 앞으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자 다음 김빈에게. 김종인이란? 한 문장입니다. 황당. 아니요. 아유, 그렇게. 아닌가요? 저로 빙의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의문. 의문. 아. 궁금함. 아, 그러니까 원래 어린 시절에 추리소를 좋아했는데 그러면 뭔가, 이런 어떤 구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이게.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네. 그 가까이서 관찰을 했더라면 네. 뭔가 좀 뭔가 이제 머리가 좀 시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의문이죠. 좋습니다. 네. 의문이 아직도 안 풀린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면접 탈락한 게 네. 그분 탓인가? 라는 생각은 아직도 있어요. 그분 탓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 뭐 다른 게 있나? 아니면은 네. 다른 게 전혀 없나? 약간 그 사실 전체적으로 좀 의문이 많이. 의문 투성이. 의문. 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또 앞으로 또 하게 될 네. 텐데요. 자, 다음. 김빈에게 문재인이란? 신뢰. 신뢰. 네. 네, 그 책임감. 앞서 말한 김정인과는 간극이 되게 있네요. 근데 저의 네. 정치 인문이라면 인문이 그분 네. 때문에 이뤄진 네. 거고 지금도 그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역할을 차지하죠. 개인적으로는 네. 지옥을 열어줬을 거야, 또 지옥문을 열어준 게 또 네, 그렇죠. 네. 아, 그건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아셨잖아요. 네. 아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지옥인지는. 아, 지금 정치, 지원한 게. 사업도 쉽지 않잖아요. 네. 아, 늘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옥문이죠. 그쵸. 네, 모든 책임감과 뭐 이런 것들 등에 짊어지고. 네. 우리가 보는 사업가들이 그렇게 재벌만 봐서 그렇지 사업가들 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또 하나의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지 뭐 지옥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은 사이춘님 그리고 선택집중님 그리고 한영일 씨 질문은 좀 다른 거였는데 제가 요거에 네. 맞게 좀 한번 제가 살짝 네. 편집을 해봤고요. 제가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해서 김빈에게 딴지란? 딴지? 네. 특이한? 네. 알바할 때 자주 왔던 손님들? 재미? 재미? 재미있는 집단?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네. 그래요? 전혀 전 재미있었어요. 딴지를 부러 혹시 예전에 보셨었나요? 안 보셨어요. 저는 네. 미지 네. 미지가 미지의 영역. 아니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미지도 많을 텐데 네. 지금은 저는 그냥 재미있고요. 네. 인간다움, 인간적인. 네. 아, 말 나온 김에 이제 조만간 딴질보에다가 네. 칼럼을 연재하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제가 뭐. 네, 어제 정했잖아요. 네, 어제 제가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게 소통의 창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그 길이나 뭐 네. 횟수나 이런 거에 그런 무게 정도라든지 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데 칼럼은 굉장히 정말 제가 숙의해서 네. 써야 하고 그것들을 네. 정말 또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평가를 받는 아, 이 컨텐츠로 평가받겠다 싶어서 그렇죠. 정독할 하겠죠. 다른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도전인데요. 네. 네. 최선을 네. 다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딴지일보에 은수미 전 의원 네. 네.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전 의원 네. 이어서 이제 또 김빈님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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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아유. 총선에서 네. 낙천한. 네. 네. 그렇네요. 전, 네, 전 의원? 전 의원? 네. 그냥 김빈.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평민이네요. 평민. 네, 이렇게 맛보기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아마 네. 이후에도 저희 자유 게시판, 딴지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김빈 때문에 가려웠던 지점들,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긁어드리는 이런 질문들로 한번 계속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미르하우스님이었는데요. 문재인을 원망하는지 김종인을 원망하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네. 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아, 그렇죠. 저는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네. 성격은 아니에요. 다 네. 제가 제 탓이고 제 선택이었고 네. 뭐 원망할 때면 저를 원망했겠죠. 아니 그런데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입당을 시키고 입당을 시켰을 때 이제 그때 저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나요? 문재인 전 대표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다. 네네네. 예, 그 말씀 주제 넘은 연행이었죠. 네.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 컷오프 되고 나서 그러니까 면접 탈락하고 나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문재인 전 대표한테 뭐 위로라던가 미안하다 아. 뭐 그런. 예. 제가 참 찾아갔을 때 위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네. 바로는 아니었고 덕컷이 생기려고 할 때, 네. 생기려고 할 때 네. 이제 그때 부산 제가 부산에 사실 선대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부산 네. 지방에 네. 부산 자주 갔는데 그때 뭐 김비호 후보 그리고 윤준호 후보님 했을 때 제가 약속 잡아서 양산에 찾아갔었죠. 네. 네 그때 위로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 엄청 내가 제가 앞에서 펑펑 울었죠. 만나기 싫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는. 아니요. 네. 원래 그때 전화를 바로 받으시진 않는데 네. 바로 받으셨어요? 그래요? 원래는 이제 문자 전화하고 네. 문자 한번 드리면 연락이 오거나 제가 다시 드리고 했었는데 네. 전화 바로 받으셔서 아 김빈 그렇군요. 대표. 그래서 이게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인재 6호로 네네. 여성으로서는 1호. 네. 그때 영입이 됐을 때 네. 당연히 그때 각종 언론에서 이제 조명을 했던 이유가 새로운 인재가 들어왔고 당연히 이제 뭐 후보로 되겠지라고 네. 하는 이제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을 테고.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그 면접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탈락이 됐던 것도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제 확장시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에서 뭔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쩌면 문재인 전 대표가 팽당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사실 정청래 의원이 공천 탈락했을 때 네. 또 문재인 대표님 측에서 뭐 무언가 노력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생각한 건 네. 비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아 그때 청년 비례대표 관련해갖고 네. 네. 남자 후보 여자 후보가 둘 다 문제가 있었고 네. 청삭지도를 했더니 뭐 이제 그런 네.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다른 당에 사퇴하긴 했지만 차순위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뭐 다른 뭐 유야무야 뭐 흐지부지 되면서 경선을 안 하고 바로 뭐 중앙위원회가 벌어지고 근데 중앙위원회에서 발표를 다 끝난 상태에서 또 갑자기 남자 후보는 경선을 하고 네. 뭐 이러한 혼란이었죠 그때. 예. 네. 그러한 대혼란 속에서 네. 정말 손쓸 수도 없이 좀 네. 지나간 게 아닌가. 예. 네. 네. 많이 아쉽죠. 네. 근데 불안한 예감이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만약 이대로 그대로 가면 나는 어떻게 되나. 네. 솔직히 어떤 심정이었냐면 네. 그때 면접 탈락하고 나서 1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아. 이번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감이 들었었어요? 네.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처음에 봤지만 아 희망이 있을까 좋진 사실 뭐 계속
뉴스 그 예의 주시하고 있었죠. 비대위원들의 그 회의가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듣고 뭐 상황을 들었는데 아 그때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 아 이번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지금 청년 비례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당에서 청년 비례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낮아졌구나. 네. 낮아졌구나가 아니라 아예 없구나요. 그래서 아예 없구나. 그렇죠. 많이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권 내에 아예 배치가 안 됐었죠. 네, 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러면은 아 앞으로 나한테 이게 숙제겠다. 청년 정치인이 그나마 있었던 이 등용문이었는데 이게 없다면 저를 비롯한 후보들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네. 그럼 일반 청년 당원들은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다다닥 와서 아 내한테 새로운 숙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당사자였으면 문재인 대표를 만나잖아요. 아,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제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희 정치인하고 네. 무슨 뭐 안 좋은 관계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러니까 어쨌든 만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 정도는 울기 전에 네. 일단 해서 대답을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만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마냥 우시진 않았을 것 같고 마냥 울었을 것 같은데 마냥 울었어요. 마냥 울었어요. 아, 그때 제가 그 후인가 그 다음 날인가 네.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만나러 가는 그 택시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또 얼굴 보자마자 또 네.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러 네. 밥 먹으러 가자. 네. 뭐 사주셨나요? 그래서? 쇠고기 사주셨대요. 비싼 거 사주셨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뭐 좀 항변 혹은 질문 이런 거는 전혀 못 하셨나요? 그냥 위로만 받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아니 그렇진 않았고 네. 근데 그때 그걸 계기로 오히려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떤 질문이요? 뭐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미 있었던 거는 정치를 디자인하고 싶다고 했죠? 딱. 아, 예. 아직도 그러냐. 네, 이씨! 그래요, 이씨! 막 이러는데. 네. 왜요? 막 이러면서. 네. 밥 먹을 때부터는 안 울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약간 네. 그때, 아, 제가 진짜 좀 이렇게 들으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심정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네. 양산까지 한 40분 걸리잖아요. 가는데 아 되게 시험 못 보고 혼나 그러니까 시험 못 보고 되게 미안한 심리 있잖아요. 아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 네. 아 나 시험 되게 잘 보고 가고 싶었는데. 네. 네. 아우. 그럼 대체 누가 네. 제일 미워요? 네. 김종인도 그냥 의문이고. 네. 네. 글쎄요. 제 사주 오늘 봐주신다면서요? 네. 이런 거. 아, 네. 아니, 저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제가 당사자인데 네. 제가 진짜 막 억울하기도 하고 감정이 폭발시키기도 하는데 정치를 디자인하고 싶다고 그러셨죠? 뭐 이러면 네! 씨, 근데 이제 못하잖아요. 이씨! 뭐야! 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씨! 이게 지금 봤거든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네. 준비하냐. 아, 제가 물론 저는 제가 그냥 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패자? 네. 네. 패잔병이지만 나고자? 패잔병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패잔병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우고 싶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너무 착하네요. 왜 이러죠? 그러게요.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심정은 그때 심정은 네. 그랬어요. 네. 아, 왜냐면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무도 못 잘랐잖아요. 네. 왜냐면 문 대표님이랑 전부터 알았던 사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입을 했지만 제가 이 안에서 보여준 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네. 능력을 펴기도 전에 그 관문에서 탈락을 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도 기대를 저버리는 그게 됐고 문 대표님도 저의 진가를 알아보기가 그 전에 네. 그게 딱 흐지부지 돼버렸으니까 좀 되게 아쉬웠어요. 저 혼자 되게 아쉬웠고 그 기회가 네. 없어졌다는 그 관련 질문들이 사실 가장 많아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뭐 누구를 원망하냐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블루피버라님은 이런 걸 남겨주셨는데 돌직구입니다. 김종인 추호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호라는 건
늘 이제 김종인 대표가 네, 추워도 네. 진짜 재민 네.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네. 분들이, 국민분들은 천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이 가장 많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때 당시 일종의 뒤통수를 맞았다.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아까 뭐 이제 물을 못 잘랐다 그랬는데 물을 네. 자를 칼도 아예 안 준 거 안 준 거 아니에요? 네. 네, 뭘 자를 칼을 줘야 뭘 휘두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저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기업체 갑질 사건이 네. 있었거든요. 그 위메프. 네네. 네, 네. 위메프 갑질 사건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취업난에 고생하는 그런 청년들을 일을 하겠다, 일 시켜주겠다라고 뽑았는데 2주 동안 무려 하루에 14시간 동안 일만 시키고 나서 전원을 다 그냥 뽑지 않은. 저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갑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갑질, 누군가의 갑질이다. 나는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말 장기라고 치면 네. 얘를 마로 쓸지 포로 쓸지 네. 그거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편으로 끌고 왔는데 이제 정작 이거를 배치시키는 사람은 달랐던 거죠. 지도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쉽죠. 근데 아까 말씀 너무 이해해 주시려고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기업체 갑질이라고 하면 네네네. 사실 그런 갑질을 당하는 청년한테 우리가 네가 그거를 감수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다음 기회를 노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건지 아니면 야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한 거니까 그러면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싸워야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보통 싸웠을 때 네. 결과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그런 경우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아,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저의 이 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네. 이제 더 컷을 하면서 들게 됐는데 지도부에 항의 전화도 하고 당에서 네. 많은 의원들께서 네. 항의 전화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친하지 않은 의원들 분들께서도 네. 지도부에 찾아가서 몇 시간 면담을 하고 했다고 전화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망을 하는 건 그냥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냥 원망해봤자 글쎄요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네. 앞으로 예를 들어 하겠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맞았으니까 보복해 보복했는데 때릴 상대가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때릴 상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 다음에는 내가 맞아도 아프지 않도록 갑옷을 두르거나 이러한 대비책을 하는 상태지. 네. 지금 뭐 사실 제가 제일 원망하고 싶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을 공감해서 이게 뭐가 좋겠냐고요. 제가 만약에 아, 김종인 대표님 믿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봐 역시 내가 미워할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저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당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제가 조금 더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네. 그럼 오히려 아픔을 딛고 아,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음에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뭐 방안을 모색하겠다. 아니면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는 바뀐 지도부에서도 아 얘네 진짜 잘하네 라고 해서 스스로 픽업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까지 간다. 저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원망을 표시를 안 하고 원망을 어떻게 보면 승화시키고 네. 뭐 하나 울분 같은 거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 좀 밝은 생각을 밝은 해결책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거지 원망 왜 안 하겠어요 사람인데 제가 뭐 로봇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지금 뭐 너무 힘든 세상인데 맨날 소주 먹으면서 막 푸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본인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까지 4개월 물론 밖에서 네.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 맞지만 네. 제가 정치권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비교를 네.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모든 그러니까 만약 부당하죠. 예를 들어 부당하다면 다음에 부당한 일 안 생기도록 하자. 나의 부당함은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이건 이미 지나갔고 네. 계속 1년 내내 일고 먹을 수도 없고 네. 그걸로 동정표를 사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우리 좀 더 그럼 우리가 더 대비를 하자. 전 이제까지는 되게 정말 순둥이처럼 그냥 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네. 약간 착하게 열심히 진짜 충성을 다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그리고 정치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절대 이런 부당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 그렇군요. 저는 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당한 원망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 정도는 근데 그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김종인에 대한 원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나기도 어렵고 뭐 의문투성이고 뭐 그렇다 좀 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적당한 원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밝음으로 승화시키는 건 괜찮은데 이게 아예 없는 그 모든 게 아. 아, 내가 부족해서 내 탓이고 아 저는 이게 아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저야 그 얘기는 누군가한테 좀 쏟아내야 된다라는 건 정말 그 사람한테 혐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어떤 그 마음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저라면 그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발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때 네. 많이 발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울면서요? 양산에 가면서 네. 그러니까 문 대표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셨죠. 네. 속상하자 하냐고 네. 마음 많이 아팠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아프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게 정말 네. 아까 왜 성적표가 안 좋은 성적표를 들고 가는 학생의 기분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시험 자체를 못 보게 한 거여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불행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면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망가뜨린.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였고, 아, 예.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그냥. 그게 제일 분노할 만한 지점이겠죠. 아, 근데 약간 저도 창피한 건 있어요. 뭐냐면, 네. 사실 창피하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 이렇게. 네. 아, 예. 네. 아, 그리고 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제가 이제 입당을 하기 전에 몇 분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한 그날 새벽에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디자인계에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데 한 분은 응원해 주셨고 네. 또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엄청나게 꾸짖으셨으면서 너는 분명히 네. 네가 가진 그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엄청 써먹히다가 팽당할 거다. 아, 그래요? 그걸 예언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혹시 김종인 씨 측근 아닐까요? 최측근?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너 같은 캐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는 것 같은데 너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근데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가 존경하던 분이고 네. 그분도 제가 이제 바르게 그 커리어를 쌓도록 도와주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되게 서운했어요 그때. 아니 안 믿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네. 이분들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랬어요 저는. 아. 그렇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제가 잘 해볼게요. 아, 그 주변에서 그걸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구만요. 많이 있었어요. 네. 알면서 당한 거네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아, 믿지 않았고. 아니 제가 뵀던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는 그분한테 전화를 못하겠어요. 아. 죄송해가지고 네. 네, 또 관련 질문인데 그녀가 웃었어라는 분이에요. 그녀가 웃었어라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이 정치 첫걸음부터 기성정치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크든 작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네. 어떻게 견디실 건가요? 저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죠. 네. 그렇죠. 네. 글쎄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헬멧을 쓰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헬멧? 오한마루 칠 것 같은 느낌이. 처음에 꿀밤을 때렸다가 네, 헬멧을 쓰고 나왔더니 이제 오한마루 내려치고 뭐 이런 뒤통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네. 왜냐하면 이 저희 청취자시는 분 혹은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사실 정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지 사실 경험을 네. 해보신 분들 네네네 이렇게 네. 그냥 이런 상황들을 그냥 보고 언론의 보도를 보면 되게 비정하고 네, 되게 좀 야비하고 네, 뭐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그런
그 예상을 해주셨던 분도 대략 그런 정치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김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만 소진되고 이런 의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걱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렇죠 주변 분들이 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될지 생각을 네. 안 해봤습니다 하긴 이걸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속을 거를 예상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사실 저도 그 다음 질문이 궁금했어요 자 그럼에도 유권자와 당원을 향한 충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계산이나 가식이 아니면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면 소리도 상당히 많죠. 네, 저는 이 질문. 뭐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네. 아까 뭐 그 동정표를 얻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동정표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동정표 때문에 대통령이 된 케이스로 볼 수 있죠. 초기. 동정표를 계획하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대통령께서. 네. 그 동정 이제 결과지. 그러면은 그 만약에 동정표를 계산을 했다. 네.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한 그게 더 컷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계산이나 이게 있다고 사람들이 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뭐 이런 질문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닐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걸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텐데. 아, 네. 그러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거죠. 나라면. 저렇게 힘든 생활을 이렇게 견디면 또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서 일을 하지 않았겠냐. 내 감정을 이입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랬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그게 사실 공천에 낙천되면 네. 막 보복하고 찾아오고 네. 그러한 문화 때문에 그런 거는 더 컷은 낙천한 사람들이 그래도 당 위한다고 네. 나 대신 붙은 경선이나 뭐 이런 데서 붙은 사람들 찍어달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때도 누가 질문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청년들은 네. 제가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사람들은 뭐 전문 정치인 아니면 그냥 사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아니면 법조계나 이런 데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다가 예. 나중에 입문하는, 늦지막히 입문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최종 종착지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천이 낙천되면 4년 후엔 나는 60이 넘어버리거나 70이 넘어버리거나 예. 이렇게 많이 기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전 예상을 해요. 제가 그 입장은 안 돼서 그렇지만. 네. 근데 저희는 아직 30대고. 아직 젊고. 4년이라는 게 길죠. 사실 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리고 네. 4년 버틴다고 하는 게 생업을 살아가다는 게 녹록진 않지만 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4년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어 졸업을 유예하는 것처럼 네. 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공부를 더하는 것처럼 네. 그럴 수 있겠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네. 이제 발가벗고 나가는 느낌? 네.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책임감이 막중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부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한다는 생각이어서 더 컷이라는 걸 동정표를 예상하고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리고 네. 그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의원님들이었어요. 전 의원님들. 뭐 네. 정청래, 김용희 의원님, 네. 김강진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정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사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나한테만 쏠리는 게 아니니까. 전국 유세는 제가 처음이잖아요. 네. 더불어 콘서트 때는 1대 다수였고 네. 청년 비례 제가 선거운동할 때는 청년위원장. 그래도 당원을 만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가까이서 유세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결과물이 정말 제 생각보다 굉장히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엄청 놀랐죠. 예상하지 전 예상하지.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결과가 좋으니까 그나마 야 이런 결과라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1등 공신처럼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도 해주시고 상도 받았죠. 저 네, 동당에서. 아직 찾아오진 않았는데 네. 문자가 와가지고 네. 총선기여 1등 포상자, 표창 아, 대상자. 포상자. 그래서 표창장을 수령하러 오라는 문자를 네. 받았어요. 찾진 않으셨군요. 아직 못 갔습니다. 되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네. 포상에 대한 절차들이 좀 마련돼 있는 당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뭐 얘기하자면 네. 1급인데 그럼 저는 시상식이 있을 줄 알았어요. 매우 간소화된 네, 아주 간소화된 더 컷이요 네. 성공할 줄 몰랐어요
왜냐? 정청래 의원님이랑 둘이 계속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아유, 될까? 아, 되게 이거 쪽팔린 짓인데. 아, 진짜 될까? 괜히 사람들 아무도 없고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랬어요. 네. 되게 걱정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어떡하지? 우리 둘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또 누구, 우리 스카우트 하자, 스카우트 해가지고. 정청래 의원님이 막 바로 전화하시고. 그리고 네. 누가 또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덕컷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화가 드림 유세단, 메인 유세단보다 훨씬 많이 와가지고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죠. 네. 90 요청은 한 200군데 넘게 왔고 네. 네. 94군데를 돌아다녔. 하루에 뭐 13군데를 돌았다. 13군데. 뭐 서울 같은 들었어요. 경우는 하루에 13군데. 네. 가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사실 그 예상치가 비관적이었잖아요. 비관적이었고 절실했죠. 네. 절실했죠. 특히 정청래 의원님 그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급강화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만약에 이분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와 당원을 향해 충정을 보여줬는데 이게 계산이나 가식이 아니면 어떻게 증명하시겠냐라는 건 그때 상황이 네, 그리고 상황이었고 또 같아요. 하나 제가 더 커 제가 원래 더불어 콘서트만 보고 네.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던 한 분이 계세요. 당내에서. 왜 그랬죠? 왜냐하면 네. 쇼하러 왔냐 막 이러셨어요.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쇼하러 왔냐, 춤추러 왔냐. 아, 막 춤추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응원단 하지 뭐할라,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고 그러냐면서 처음부터 팍 쏘아붙이셨어요. 그분 네. 당선되셨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덕컷을 하면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네. 아,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좀 속보이는 것 같네요. 덕컷을 하면서 다시 만났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것 봐서는. 아, 뭐냐면, 아, 진짜 진심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예상, 되는 어떤 뭐 그 결과도 비관적인데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앉아 있으니 또 다 네. 억울하게 낙천되거나 뭐 컷오프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저 막 살풀이 같았어요 그때 보면 네. 춤추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하루에 13군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13군데 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분도 제 이미지를 오해하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네. 네.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성실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걸 봐서 아 진짜 다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좀 서운한 마음도 좀 있겠네요. 이런 관점의 질문 같은 것도 아니요. 거. 저는 그게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면 꼬아서 보잖아요. 네. 예, 예. 정치인들이 뭐 그만큼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정치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바르고 책임감도 높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래 하면 굉장히 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언가 나와는 다른 인품도 좋고 네. 사람도 바르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아니 왜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지? 뭐 이런 사례들을 보이니까 네. 더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사례 정도 아니라 관례가 뭐 다 그랬죠 뭐 대체로가 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모순이 아닌가 이 정치 관련해서 결국 자기가 뽑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간답게 행동하니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족에서 내가 과자 좀 덜 줬다고 엄마 죽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심하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내가 일단 이 당에 조인하기로 했으면 네.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서 왔으면 그래 내가 좀 과자 좀 덜 받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당이 파이가 많아져야 나중에 나눠 먹을 게 생기지 하면서 뛰는 게 어떻게 보면 선당우사. 일반적인 네. 생각인데 네. 그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그 보통 합리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그게. 생각이라고 예, 예. 예. 드는데 그렇게 하니까 칭찬을 받고 동정표를 받고 오히려 그게 가식 아니야 위선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정치계가 그만큼 이제까지 한참 뭐랄까 그동안 계속 불신을 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바른 일을 해도 그렇죠. 그다지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죠. 진심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그런다는 예. 말씀이에요. 오히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였어요. 레오파크님이라는 분인데요. 김빈 대표님의 순수함과 열정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거기 아름다운 미모까지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묻습니다. 정치를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일단 뭐 이건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정치를 네. 계속 하실 건가요? 네, 물론 앞에 내용을 유추해 보면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하겠죠.
정치를 하겠다. 예, 근데 정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뭐 생활이 정치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정치일지, 당원으로서의 뭐 그런 서포트일지, 뭐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네. 하겠다? 이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냥 저도 넓게 보고 있어요. 아, 뭔가 정치적인 뭔가를 하겠다, 일단은. 저의 삶 자체가 많이 네. 변했어요. 만나는 분들도 변했고. 네. 그렇잖아요. 생활 패턴도 달라졌고. 네. 근데 그런 것들 갑자기 문을 콱 닫고 돌아서기에는, 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내일이 됐구만요. 그야말로.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를 걸어주시고 희망을 그렇죠. 주시고 막 지금도 메시지가 막 와요. 막 어디 방문해 주세요. 저기 방문해 주세요. 근데 다 가지 못하죠. 네. 저희 생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가 네. 떨칠 수가 없어요. 그 저희가 흔히 보는 정치인들 가끔 그러잖아요. 이런 뭐 아주 격변을 겪는다거나 하면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뭐 어디 치과하잖아요. 저도 아, 예,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떠나고 싶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출장 다녀왔거든요. 네, 어디로요? 제가 일본도 다녀왔고 네. 홍콩도 다녀왔고 그런데 그래서 출장 일정 언제 안 생기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한 뒤에 한 이틀은 좀 쉬게. 아, 좀 자연스럽게 어딘가요? 네. 좀 사라져버리게? 네, 근데 네. 출장이 아니면 저는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네. 회사 식구들이 뻔히 있는데,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책임질 날린 식구잖아요. 네. 저도 칩구하고 싶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종종 보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뭐 움막 같은 데 들어간다거나 어디 뭐 자신 저기 자택에 알고 봤더니 저 뭐 시골에 있고 거기서 봤더니 한 2주 있으니까 막 수염 기르고 있고 뭐 이런 거. 뭔가 네. 대단히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 제가 네. 수염 난다고 생각하니까 네. 솔직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데 뭔가 그것과는 좀 다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경비도 없고 네. 폼나는 자택도 없고 그 얘기하냐. 아니요. 경비 출장비 있잖아요. 출장비. 네. 출장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마음의 여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김비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솔직한 부분이 본인이 어쩌면 말을 하다가도 알 거예요. 말이 앞뒤가 좀 모순된다라는 걸. 뭐야?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네. 숨어버리고 싶다는 마음과 그러니까 집거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모순되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사실 모순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 마음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마음 중에 하나만 진심인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진심들이 막 싸우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뭔가를 꺼내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숨어버리고 싶었으면 뭐 인터뷰도 안 했을 거고 그랬겠죠. 그냥 아무데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것들이 좀 수그러들었고 네. 그랬으니까 네 그랬겠죠. 예,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를 계속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모르겠다. 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집권은 없다. 네. 집권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하고는 싶지만. 네. 하려 했으나. 갈 동굴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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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행여 문 대표님이 더민주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으신다 해도 계속 정치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입당을 했을 때부터가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아,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네. 기여하고 싶다. 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은. 네. 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정말 정말 성취감이 있겠다. 내가 거기에 기여한다면. 네.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 이미 기여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 기여.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도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 아르키님은 단적으로 물어봤는데 계속 당에 남아서 다음 총선에도 도전하실 계획인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이거 생각 안 해봤고 뭐 당에는 남아 있지만 다음 총선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 당에는 남아 있지만 그냥 일반 당원이잖아요. 네. 평민이잖아요. 그렇죠. 당에서 부르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건 없어요. 더럽지 않죠. 아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네. 그게 편하죠. 저는
근데 좀 자유로우니까. 네, 저는 네. 오히려 당에 매여 있지 않고 그렇지만 더민주를 위한 한 사람으로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 관련해 갖고 저런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뽑질 않았거든요. 근데 저런 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 이후에 네, 네. 뭔가 해주는 게 있냐, 신경 써주는 게 있냐. 더불어 당 차원에서요? 그렇죠, 당 차원에서. 없죠. 상자 하나, 다당 하나.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이제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요 당직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업무도 많고 그리고 뭐 아주 많이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 개월 경험을 한 결과 당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됐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저희 지지자분들은 당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쵸? 당 형편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오버 캐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당의 형편이? 당의 조직 구성이나 네.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의 사기. 당직되어 있지 않나요? 당직자분들은 굉장히 좋으세요. 네. 다 좋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뭔지 막 확실하게 디파인 못 하겠어요. 아직 뭐라고 판단 내리기는 좀 애매한. 네, 그렇지만 당직자분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그럼 뭔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아니면 너무나 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너무나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니면 그냥 돈에 의해서 네. 뭐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비효율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렇군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다, 네.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두 당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사상적 지향이 다르지 그 조직의 특징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그 중요한 얘기라고.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말 이게 뭔가 만약에 지향이 다르면 그것에 맞는 조직도. 그만큼 좀 유연화되어 있고 자유롭고 뭐 이렇게 좀 효율적이고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겉에서 보기엔 이건 뭐 지향만 다르지 조직의 특징은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저는 글쎄요. 저희 내부에서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직자의 구조가 당 지도부 시스템이 네. 다르대요. 뭐 제 새누리당에서 확인을 못 해봐서 네. 그렇긴 한데 네. 이거는 한 사례인데 편집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한 사례인데 뭐냐면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뭐 예를 들어 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행사예요. 네. 그러면 그 행사가 기업에서 만약에 이 행사를 했어요. 누가 네. 기획을 해서 결제를 꽝 해가지고 그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행사에 뭐 예를 들어 500명, 600명이 있어야 하는 콘서트인데 뭐 한두 명밖에 안 왔다. 네. 아, 예. 그러면은 회사라면 그거를 기획했던 사람과 네. 그거를 결제해준 사람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쵸, 책임을 물어야죠. 무언가를 네. 하잖아요. 무언가를 네. 심할수를 쓰든 뭐, 그쵸, 뭐 잘리든 무언가를 뭐, 하죠. 네. 왜냐하면은 엄청난 손실인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의 돈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고려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아,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냐라고 했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책임을 질 수가 없지 했더니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야, 그 말 좋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으로요? 그래서 네. 아, 이건 너무나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 일인데 네. 돈을 들였는데 그만큼의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누가 네. 봐도 이거는 망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 뭐 콘서트다 그랬을 때 콘서트는 이 자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이 감흥을 갖고 돌아가서 전파를 하는 그 저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공이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다면 그건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밑밥을 깔아놨다라고 뭐 말 표현할 수 예를 있죠. 들어 사람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를 했는데. 사람 네. 많이 모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건 왜 네. 행사를 한 거냐.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누구를 뭐 띄워주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그냥 행사 기록을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 아니 그럼 여기 드린 한 3천만 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정치적 해석에 해서 약간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뭐랄까 좀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다. 네. 네. 네.
조직 논리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는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기도 하죠. 아마 그 당직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윤 쫓는 회사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참을 토론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좁혀지더라고요. 그건 정치적 해석에 따른 거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낸다면 뭐 이렇게 현실적인 결과와는 상관없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뭔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볼 가치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둘러대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좌석도 준비하고 막 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게 목적이었던 걸 나중에 안다면 네. 그 다음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시키는 일만 하지. 아시겠지만 네. 시키는 일만 하는 조직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럼요. 자발적으로 네.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내 일처럼 해야 그쵸. 이 회사가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네.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시키는 일만 하는 조직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소위 말하는 공무원 마인드랑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거겠네요. 네. 그게 대명사로 쓰여서 안타깝긴 한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약간 네. 그렇죠. 저 같은 뭐 조직. 회의론자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방만한 경영의 증거 아니냐. 그게 네. 저는 시스템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왜냐하면 다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뭐 그런 가능성은 느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럼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트루라이즈라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험지라고 하더라도 출마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거는 뭐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가정하고 험지, 네, 그러면 네. 정치적 험지 나가봤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대구 유승민과 한판 붙어라 뭐. 유승민하고 붙을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네. 되게 유머러스하게 네. 공천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글쎄요. 저는 어쨌든 뭐 지역에서 제가 뭘 해야 된다면 그 지역에 제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그 붙는 사람과의 스토리가 네. 있다거나 이래야 돼, 이래야 명분이 있지. 제가 그냥 뭐 그냥 여기 벽에 틈새 막는 걸로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네. 명분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나갈 이유가 있는 곳에 그렇죠. 나가겠다. 제가 나갈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경쟁력이랄지 뭐 경쟁력 네. 아니면 스토리 뭐 아니면은 그 지역과의 관련성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냐 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뭔가 네. 어필을 할 수 있는 예, 네. 그냥 뭐 그냥 가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이제 지금 다음에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역이 기여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왜 상임위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게 그냥 어떤 상임위에 배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관련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생뚱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를 가던 뭐 저한테는 다 새로운 곳이겠지만 네. 그래도 많이 알아보겠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 기여도가 높을 것인가 네.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당연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군요. 네. 저는 이 답변 들으니까 네. 이 질문의 의도가 그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의 과정은 이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험지 예상을 험지 출마 예상을 놓고 했을 땐 이런 뭐 의견들을 제안을 하고 네. 거기서 뭔가 조율을 하고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뭐가 됐든 어떤 요청을 받더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뭔가 상황에 대한 어필 이런 게 있고 뭐 조율이 돼서 뭔가 필요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고 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좀 살짝 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다니.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취업 빈곤 등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 그 스님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네. 의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어야겠죠.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어떤 정당도. 네. 능력도 네. 있어요. 네. 네. 의지와 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이제 질문이에요. 청년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하고 아, 자기도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청춘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네, 지금의 20, 30대들이 각종 사회 압박에 시달려서 기모표고 저임금으로 열정 착취당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이분은 좀 약간 좀 울분에 차 계신 분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그 문제와 이제 그 김빈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또 특별히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걸 묻는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청년 비례대표 그냥 근데 그 문제를 청년 비례대표가 잘 해결할 거냐에 네.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건 매치되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그 해결하는 문제를 뭐 아빠가 엄마가 해주느냐 아니면 니네 스스로 할 거냐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다. 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거를 보여줄 기회가 너무 적었다. 사례가 몇 명밖에 없잖아요. 김강진, 장하나 이렇게 네. 저희 더민주에서는 그렇게 보여줄 기회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청년들 너무 힘들죠. 그렇죠. 헬조선이라는 말이 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진짜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네. 저는 나름 그래도 국내에서 공부 그래도 멀쩡히 하고. 그렇죠. 대기업도 멀쩡히 뭐. 하고 그리고 멀쩡히 네. 대기업을 또 재밌게 다녔고. 네. 성과도 있었고. 뭐, 성과도 네. 나름 있었고. 네. 그리고 나름 운이 좋아서 첫 제품이 잘 돼서 뭐, 수출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아, 저는 사업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힘들구나. 네.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저희 회사가 복지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진 이유는 네. 바로 이렇게 활동하는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청년들이 잘 되려면요 일단 기본 소득이 늘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기본 소득이 늘어야 돼요. 네. 사람들이 다 그러죠. 아 니네가 열정을 더 가져야 된다. 네. 니네가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취직하면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거는 다 허튼 소리예요. 지금 들어갈 문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들어갈 때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부만 25명을 뽑았어요. 네. 지금은 1년에 한 명 두 명도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졸업생이 안 생기는 게 아닌데 그건 그 문 자체가 없고 내가 옛날에는 100대 1 경쟁이었으면 지금 만 대 1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스펙 쌓아봤자 안 돼요. 네. 그래서 알바를 해도 아니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적성에 맞으면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해서 페이가 나오도록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사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네. 막 벌리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쥐어짜는 거죠. 서로. 아 서로 지금 쥐어짜는. 서로 쥐어짜고 있다. 서로 쥐어짜는 게 사실 사장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직원들 눈한테는 사장 힘들어 보이지 않죠. 전혀. 네. 그 아예 생각조차 안 쳐. 생각조차 하지. 그럴 네. 입장도 안 되고. 네. 근데 사실 서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갑을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상생하는 그런 문화. 이게 네. 좀 많이 늘어나면 일단 청년들이 힘든 게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네. 막 다 꼰대밖에 없어요. 주변에. 네가 너무 노력을 안 해. 노력을 그렇죠. 안 해서 그렇다.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사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청년들은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린 나름 그래도 발전된 뭐 그 성장률이 좀 높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한테는 주변에 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상대도 없어. 돈도 없어. 갈 데도 없어. 네. 결혼도 않고. 못해. 네. 취업도 못해. 영어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의지할 멘토나 언니, 오빠, 누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도록 자기의 적성을 펼칠 수 있는 뭐 일터든 취미생활이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생산적이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네. 게시판에서 준비한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인만큼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MG3님이 남겨주신 거고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네,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질문 김빈이란 사람의 이후 행보를 저희가 대충 짚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아 그러면 김빈의 이후 행보는 이렇게 될 텐데 아 이런 문제의식 갖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중. 한국 사회는 뭐 물론 좋은 점이 많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점을 네.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이요? 시간. 네. 시간과 역사에 대한 네.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역사를 잘 모른다.
역사를 모른다는 그게 아니라 네. 그때 제가 한번 길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짧게 네.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네. 예를 들어 짧게 설명을 어떻게 하죠? 네. 아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그냥 대충 짐작이 되는데. 네. 왜 그 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뭐 한 번은 비극으로, 뭐 한 번은 또 희극으로. 아 그것보다는 네. 예를 들어. 저는 디자인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디자인 한다고 하면 그림 잘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쵸. 네, 미적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 명함 하나만 만들어줘. 네. 명함 하나 만드는데 이름, 회사 이름도 필요하고 회사 로고도 필요해. 그것도 만들어줘.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를 들어 이름을 생각하고 이름 뭐 브랜드 이름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데 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을 못하죠. 그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네. 당연히 그 무슨 재능을 갖기 위해서 네. 혹은 그렇죠. 뭘 만들어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죠. 나 이런 거 좀 만들어줘라고 그렇죠. 하는 식으로 그게 네. 왜 모든 이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를 양산시키는데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맥락으로 네.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사람들이 네. 맥락을 안 보고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뭐 이거 쉽게 만들었겠지 혹은 뭐 금방 만들었겠지 하는 식으로 아니면 네.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한번 해결해 주겠지. 한번 해결해 주겠지. 예. 근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여기서 경험도 쌓아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보이는 거에 더 많이 매혹된다. 현혹된다. 네. 근데 그런 그 시간 때문에 짝퉁도 나오는 거고요. 네. 왜냐면 내가 만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지 알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만들어요. 네. 그렇지만 어 뭐야 이렇게 만들었네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뿐이죠. 영혼은 없이. 네. 네. 그냥 어 괜찮다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에서 보고 배울 수는 없잖아요. 직접 네. 경험도 있고 보면서 그냥 눈 그 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처럼 주변 환경도 중요한 건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고 나누는 보는 많은 콘텐츠들이 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들여온 것이거나 뭐 아니면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거나 그렇지 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막 그냥 낫을 깎아준다거나 인형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소중한 예를 들어 뭐 해외는 이런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감동받잖아요. 뭐 100년 된 카레집 뭐 이런 거에 왜 감동을 받냐. 100년 동안 그 맛의 완성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맛의 완성이 100년 동안 이루어져서 그 맛을 보러 일본까지 가기도 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이 너무나 쉽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만드는 거에만 치중하지 내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궁금하지도 않고 그걸 경험할 기회도 없었고 근본이 없다. 그런 말씀 같네요. 근본을 뺏겼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국토도 완전 초토화되고 문화 자체도 한번 뺏겼다가 다시 네. 찾았기 때문에 지금 근대 한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직 네. 불완전하다.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사랑할 준비가 덜 됐다. 굉장히 노숙한 말씀을 하시네요. 애들군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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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까지 참 발랄하고 좋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네. 나타나셔서 시간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네.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대화를 잃어버린. 아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재미없어지는 아, 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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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나 아무튼 장시간 동안 지금 네. 네. 기승전 재미없어. 네. 아 그 저는 이 질문 하나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김빈님이 앞으로 뭐 정치를 계속 하시든 네. 사업에 매진하든 사실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네, 저는 뭐 관심도 그닥 크지 않고 다만 네. 다만 저는 다시 제가 못 들었어요. 아. 진짜 못 들었어요. 이거 두 번 하기 상당히 싫은 얘기인데 아 정말 큰맘 먹고 한 얘기인데 네, 못 들었는데 욕먹을 각오하고 네. 했던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빈님께서 네. 정치를 계속 하시든 네. 사업에 매진하든 저는 뭐 큰 네.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되든 뭐 궁금하지 않아요. 다만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저희끼리 만나서 술 한잔 네.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또 누군가 이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제일 알고 싶었던 건 김빈이 어떤 사람인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나왔던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그게 궁금했고 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오늘 한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 번 더 했던 것 같기도 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김빈이 생각하는 김빈은 어떤 사람인지 아 자기가 평가하는 네. 그러니까 늘 저 어린 시절이나 지금 봤을 때도 사람들이 보는 어떤 느낌하고 실제와는 약간 괴리도 있어 보이고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인간 김빈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후에 제가 이제 관심을 이제 그걸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밀당하시는 거예요? 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나 봐? 네. 네. 그래서 김빈이 생각하는 김빈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농담이고요. 네. 아, 그게 왜 농담이에요? 생각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네. 아, 근데 저도 듣고 싶은 게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별로 못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더라도 그게 맞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사람이 그 내가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걸 고민하죠. 평생을 고민하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판단하는 거기서의 김빈 말고 정말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는 항상 그냥 의미를 좀 줬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미를 줬는다. 의미를 줬는다. 내가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네.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항상 좀 내가 느꼈다면은 그 네. 의미를 찾았다면은 그걸 좀 보고 행동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뭔가 구도자의 자세처럼 느껴지네요. 뭔가 진리는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근데, 네.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참 그것도 재미없는 말이네요. 네. 재미있는 사람이고 네. 싶습니다. 아, 네. 네. 의지까지. 네. 네, 아무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이제 옛날 얘기, 과거 네. 어린 시절의 김빈, 뭐 직장인 김빈 이 얘기를 좀 더 저는 이제 듣고 싶었던 게 사실 진짜 김빈은 이런 사람이구나. 네, 이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쭤봤던 것 같고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실 누구도 이렇게 명쾌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너클림, 나는 부자요. 너클림은 어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네. 재미없으신데요? 아 그러고요? 재밌고요. 부담해요. 회의 좀 하고 재밌는 회의를 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은 분이에요. 네. 네. 좋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거 외에는 딱히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네. 되게 착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해야지. 네. 이렇게 신비감을 주는 네. 것으로. 네. 아, 저 개인적으로는 김빈님을 최근에 이제 여러 번 뵀었는데 오늘 말씀 나누고서는 조금 좀 짐작이 된다고 할까요? 좀 알 것 네.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왔다기보다 전에 뵀을 때는 본인을 이렇게 뭔가 좀 보호하고 있는 그런 껍질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네, 뭔가 좀 약간 겁에 질려 있다? 뭐 그런 느낌도 좀 약간 있었고, 불안해 보인다? 라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전에, 예전에 봤을 네, 때는. 네, 네, 근데 네. 오늘 뵙고 들은 느낌은 네. 정말 좀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 얼마나 지금 그게 뭐 진심이 아니냐는 이제 그건 모르겠고, 앞으로 진심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정말 뭔가 아픈 상처? 그걸 네. 경험해본 이후에 네.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아, 별 말씀. 네, 그러면 아무튼 오늘 저희 뭐 딴지 게시판 네. 이용자분들과 네. 딴지일보가 함께 만드는 네, 네. 네 딴지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네, 그 하고. 저희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네. 놀라실 정도로 올려주셨는데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게시판 네. 이용자분들한테도 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네. 아 이렇게 부족한 제게 네.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저한테는 계속 책임감으로 몰려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겠죠. 이렇게 많은 사랑이 이제까지는 제가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주마가편 부탁드립니다. 치찍도 소슴치 않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네, 인터뷰 때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밍 순. 네. 네. 다음에 재밌네. 너 그렇게 재밌어. 저 즐거운 사람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